균형발전위가 주최한 국가 비전회의에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뜨거운 상황. 수소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와 전망을 연속 기획으로 진단합니다. 졸업 시즌 인기인 프리지아의 국산화율이 60%를 넘었습니다. 화훼종자 국산화가 더딘 가운데 다른 품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나 대전은 광역시로 전라북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100만이 넘는 수원이나 울산을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66만 인구인 전주는 특례시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주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 먼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인구 24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0%를 차지했던 전북.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100만 명 안팎의 광역시를 갖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가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곳은 전북과 충북 단 두 곳뿐입니다. 부산과 경남, 광주, 전남처럼 같은 광역권이면서도 두 몫을 챙기는 타시도와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입니다. 전주하고 대전하고 예산 차이가 50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3조가 넘게 납니다. 당연히 지역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이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데 특례시가 되면 기초단체 한계에서 벗어나 조직이 커지고 행정 역량도 강화됩니다. 정부의 특화된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례시는 광역도와는 경쟁관계인 광역시와 달리 도 소속이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는데 단순히 인구 수만으로 특례시를 정할 경우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통한 특례시 지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충분히 특례시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 지정이 누적된 지역 불균형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앞서 이야기된 대로 특례시가 되면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나아질까요? 이 부분은 박찬익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경기도청 소재지로 인구가 120만 명인 수원시. 인구 수는 광역시인 울산과 엇비슷하지만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 수는 수원시가 두 배나 많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울산에 비해 낮다는 이야기인데 이 같은 차이는 차량 등록 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거점 도시가 역할을 하고 행정적으로 특례를 줘야 되는 이유가 이 편으로도 다 설명될 수 있어요. 수원은 125만인 게 아니라 400만, 500만의 거점인 거예요, 지금. 전주시도 수원시처럼 등록 인구보다 생활 인구가 두 배 가까이 많은 만큼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서비스가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례시에서는 복지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 복지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 한도액이 광역시가 더 높게 책정돼 있고 지원하는 금액도 광역시가 일반시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복지 혜택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 1인당 예산만 보더라도 광역시에 비해서 전주시는 한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서비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시의 재정과 행정 권한이 많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특례시. 생활 인구 100만 명인 전주시가 지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찾기가 절실합니다. 전주 MBC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북의 성장 엔진으로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에너지는 그 시대 산업의 근간을 바꿔놓습니다. 석탄은 증기기관을 통해 산업혁명을, 석유는 자동차 산업을 가능케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런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뿌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적극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이 방조제 안쪽에 원전 4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그리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생활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발전을 하는 지붕이 판매되고 있고, 창문과 외벽에 발전 기능을 추가한 제품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이런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 산업의 크기보다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적인 수소경제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가장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수소차입니다. 수소버스는 5분 충전만으로 7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비해서 실용성이라든지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유리합니다. 전북은 상용차 생산 거점이어서 수소 경제가 활성화하면 탄소를 이용한 충전소나 부품 등 관련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수소 전지를 이용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남는 전기는 집에서 사용하게 되며, 그래도 남는 전기는 이웃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산업이 멈춰서면서 성장 동력을 잃은 전북, 100년 미래 먹거리용 일자리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화훼 종자의 해외 의존도가 크다 보니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졸업 선물로 인기인 프리지아가 국산화율 60%를 달성해 고무적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국산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진난만, 순진무구의 꽃말을 가진 프리지아. 졸업 입학 시즌에 한아름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훼 품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부 해외에서 구근을 수입하곤 했지만 최근 국산화율이 60.4%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대가 굵고 꽃도 노란색으로 색이 굉장히 화사하고 진하고 예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직 국내 프리지아 시장이 크지 않고 노란색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 수입된 특정 구근을 대량 증식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주요 화훼 품종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옷처럼 유행을 타고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유통되는 화훼 산업의 특성상 특정 품목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가 즐겨 찾는 장미의 국산화율은 30%, 국화도 32%, 거베라가 24%, 포인세티아는 19%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묘목 한 주당 한 2,500원 정도 외국 품종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은 뭐 1,000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주요 품목의 로열티만 따져봐도 한 해 40억 원에 달하고 해외 종자업체 로열티 인상 압력도 심한 만큼 국산 화훼 품종 육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의정비를 21%나 인상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완주군 의회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의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군 의회가 인상안을 밀어붙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올해 완주군 의회 의정비를 21.5% 인상하겠다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비 21.5% 인상은 행정자치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8배 높은 수준. 지나친 인상이라는 비판 속에도 완주군 의회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엔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참석 주민 128명에게 연간 의정비 4,065만 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 낮다는 응답이 44명, 적정하다는 응답이 22명으로 결국 51%가 인상에도 좋다고 응답했다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무효표 비율이 35%였고 공청회도 주민 참여가 여의치 않은 오전에 열려 인구 9만이 넘는 완주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입니다.
절차적인 어떤 그런 형식만 갖춘 주민과 유리된 그런 인상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은 부결을 시키고. 이제 남은 것은 군의회 의원들의 최종 선택인데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축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은 언론의 호도가 심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만연한 식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다음 주 의정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주시 병 지역위원회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오늘 반성도 사과도 없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전북 방문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은 5.18 당시 첫 희생자가 나온 민주화의 성지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한국당과 전북도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도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취업자 수는 89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0월 93만 3천 명을 기록한 이후 넉 달 동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1만 8천 명에서 지난달에는 3만 6천 명으로 2만 명가량 늘어나 실업률이 최근 1년 사이 가장 높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전북대 인문대와 사범대, 예술대에서 교수 4명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북대 총장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관이 이남호 전 총장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SNS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홍역 환자의 접촉자가 수백 명에 달해 보건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5살 홍역 확진자와 지난 8일부터 4일간 도내 접촉자가 990명에 달해 지자체를 통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초기 감기 증세에 고열과 발진이 일어나면 홍역을 의심하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인근 시군 대표 등이 참석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